네, 9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디스는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여기서 이제 객체 자신이라고 얘기했죠. 네, 생성된 객체는 메모리에 이제 할당된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할당된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는 바로 포인터를 우리가 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바로 디스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생성된 객체가 바로 이 디스 포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 디스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좀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볼수 있냐면 멤버 함수에서 이제 매개 변수하고 그리고 멤버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다르게 하죠. 우리가 이제 전달받은 보통 이제 셋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의 경우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았어. 그러면 요 매개 변수를 해당 멤버 변수에다가 할당을 시켜주잖아요. 이랬을 때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름을 같게 해주면은 매개 변수가 있고 내 객체의 멤버 변수인 경우에는 this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그 객체의 멤버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형태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 샘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 샘플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인티저 스코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예, 바로 요 스코어라고 하는 멤버 변수의 값을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할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멤버 함수로 setScore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만들어 놓고 매개 변수로 constant integer score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매개 변수로 받은 요 스코어의 값을 이제 멤버 변수인 스코어에다 값을 할당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의 실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제 setScore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스코어가 있죠. 얘는 그대로 쓰는 거고 실제 요 스코어는 샘플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샘플이라고 하는 범위에 정의되어 있는 스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 그 다음에 범위 연산자, 스코프 연산자 써주고, 그 다음에 스코어라고 쓰게 되면은 바로 멤버 변수 스코어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된 스코어를 할당해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쵸? 이렇게, 물론 이제 써줘도 되는데, 요걸 좀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this라고 하는,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터기 때문에, 포인터 참조 연산자 써주고요. 그럼 이제, 해당 객체에 포함하고 있는 멤버 목록이 나옵니다. 그 멤버 목록 중에서 스코어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스코어의 값을 할당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소스 코드로 한번 직접 해보면은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09-01 소스인데요, 여기 생성자에다가 지금 h하고 w라고 썼잖아요. 실제는 요 height 멤버 변수, weight 멤버 변수에다가 전달을 해줄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뭐 선언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height 다음에 weight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다 써줄 때 예, 여기다가 height라고 써주고, weight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는 직접 이제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this height는 height다라고 할당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얘가 지금 copy obj에 scope 연산자 쓰셔서 그 중에서 height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height를 할당합니다. 예,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 대신에 바로 이렇게 this 객체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예, 제대로 이제 실행파일 만들어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is라고 하는 포인터 객체를 쓰게 되면은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매개 변수나 아니면은 범위 안에 변수를 선언할 때 멤버 변수하고 동일해도 혼동하지 않고 이렇게 명시해 줄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this 객체 많이 사용하고요. 보통 셋으로 시작하는 멤버 변수에 저 셋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의 매개 변수 보통 그이 멤버 변수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쓰여서 이렇게 this 객체로 지정을 해주면은
코드를 이해할 때도 손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riend 함수. 우리가 C++에서 함수라고 하면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함수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은 이제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를 경우 다시 재정의해서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함수의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해서 우리 그 함수의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을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않았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기본 값을 사용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요거 friend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또그 상속을 배울 거예요. 상속하게 되면 또 함수 오버라이딩이 하나 더 나올 건데 우선은 하여튼 friend 함수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friend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함수, 일반적인 함수이긴 한데 뭔가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일반 함수하고는 달리 특정 클래스와 서로 친분 관계를 허락하는 거예요. 친분 관계를 허락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느냐? 예, 바로 private 멤버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private 멤버는 클래스 내에서만 동일한 그 클래스들끼리만, 동일한 멤버,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들끼리만 그 프라이빗 멤버를 참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friend 함수는 바로 프라이빗 멤버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언할 때, 함수를 선언할 때 클래스 내에다가 이렇게 그냥 friend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함수를 선언을 어디 같이 친분 관계를 갖는 클래스 내에 friend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는 일반적인 함수 정의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friend 함수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요 함수, checkText라고 하는 요 함수 내에서는 요 클래스의 private 멤버도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함수가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함수가 정의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obj라고 하는 요 해당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를 지금 얘는 레퍼런스죠. 예, 참조 객체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obj. 하고 쓸수 있는 것이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스코프 연산자 없죠.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요 클래스 요 객체에 obj 객체에 퍼블릭 멤버만 참조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요. .income이라고 했습니다. income이 뭐죠? 아, income은 private 멤버였어요. 근데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checkText2가 friend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obj.text라고 해서 직접 다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riend 함수는 해당 friend 관계를 갖는 클래스의 멤버 private 멤버 값들을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곳을 한번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기존 항목 06 01은 제거하고 06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friend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friend 함수의 정의된 곳을 보게 되면요. 정의된 곳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private 멤버를 우리가 가져다 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을 해보면은 제대로 컴파일 되고요. 실행하게 되면은 역시 제대로 실행도 되겠죠. 세금까지 계산을 해서 산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인 함수에서 보면은 객체를 생성하고, 그쵸? 그이 생성된 객체를 그냥 해당 friend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에 여기는 이제 메인 함수니까 public 멤버에 접근을 해서 값을 이렇게 산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friend 함수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에 함수하게 되면은 함수 오버로딩 동일한 이름으로 매개 변수가 다르게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의 기본 매개 변수 함수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을 지정해 줄수 있는 디폴트 매개 변수. 그 다음에 friend 함수 클래스 특정 클래스하고 친분 관계를 가져서 해당 클래스의 private 멤버도 참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friend 함수였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